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모델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선생님 고민이 이마가 좀 넓은 게 좀 고민이시죠? 네. 조금 이마가 조금 넓다 느낌이 조금 있으신데 뭐 엄청 넓진 않으신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조금 넓은 건데 선생님은 좀 많이 넓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맞나요? 네. M자 라인. M자 라인. 네.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 M자를 조금 없앨 수 있는 지금 이 부위를 좀 잔머리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. 근데 M자 느낌 스타일을 여기를 없앤다고 해서 여기를 그냥 뚝 잘라놓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거의 잔머리 느낌 수준으로 좀 잘라놔야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얇고 가벼운 느낌으로 해서 거의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래 잔머리 같이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한번 해볼까요? 이 정도 잘라볼까요? 네. 말릴 때도 이렇게 내려서 말려야 되죠. 방향대로 말려주셔야 돼요. 말리실 때 방향대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네. 이렇게 라인을 방향대로. 이럴 때 이제 좀 쓰시는 가위가 틴닝 가위인데 한 15% 이상 말고 이하 틴닝 같은 걸로 조금 해주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뿌리 맞추실 때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살짝씩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좀 차분한 느낌으로 스타일이 되겠죠. 근데 M자 머리 이거 보통 보면 스타일 자체 잡을 때 자를 때 이제 머리 말리는 방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말리는 방향 보통 보면 이쪽하고 네. 이쪽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네. 지금 보면 되게 자연스럽죠? 이렇게 티가 좀 나나요? 나왔네요. 그래요? 너무 또 얇게 잘라가지고 내가 다운펌 하면 안 되죠, 선생님. 다운펌? 네. 근데 난 좀 앞머리 라인 다운펌 잘하면 괜찮은데 네. 그게 기를 때 괜찮을까? 기를 때가 문제 아니야? 기를 때가? 그런가요? 그래서 난 기를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. 근데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앞머리 다운펌? 네. 앞머리 다운펌은 해봤지? 근데 웬만하면 안 하는 걸로 왜냐면 자를 때 이게 네. 꺾여서 자르거든. 아. 그래서 좀 저는 별로였어요. 이건 제 생각입니다.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근데 원래 조금 더 원래 이제 보통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커버를 할 수 있으신 분도 있어요. 이제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서 이게 너무 많이 느낌을 조금 더 욕심내다가 이렇게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내고 하다 보면 머리가 좀 그 부위가 너무 둔탁해진다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잔머리 느낌 커트할 때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욕심을 좀 빼고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잔머리 같이 잘라줘야지만 이쁘더라고요. 그거 조금 체크하시고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머리 이렇게. 앞머리도 한번 좀 자를게요. 네. 너무 잔머리만 띡 자르고 끝나면 좀 아쉽잖아.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. 앞머리는 시스룩이니까 살짝 가운데 한 판넷만 따서 길이 체크한 다음에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탔냐? 저요? 슬기야? 저 앞머리는 그때 탈색하면서 녹았어요. 아 이거 녹은 거야? 탈색해갖고? 네. 탈색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아셨겠죠? 카메라로 보이니? 녹은 거? 그렇지, 탔어. 그래서 고데기도 잘 안 먹어요.
꼬대기로? 진짜 그러네. 다리감으로 밀고 싶어요. 아예? 네. 지금 시술로 하시게 되면 제가 조금 짧은 시술로 그럼 이렇게 잘라놨는데요. 보통 시술흑은 이렇게 앞라인 먼저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드 느낌 이렇게 자연스럽게 층을 내는데요. 시술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량감. 여기는 가볍고 여기는 갑자기 무거워지면 머리가 안 예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위의 느낌을 여기에 맞춥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가운데가 가볍기 때문에 사이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앞머리를 가볍게 잘라줍니다. 가벼운 라인으로 잘라주세요. 그러면 살짝 슬라이스로 가겠습니다. 지금 이쪽 느낌과 이쪽 느낌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? 나 혼자만 느끼는 건가? 아니, 느껴져요. 강요 아닙니다. 그러면 앞머리 느낌. 그래서 밸런스를 좀 맞출 때 저는 조금 그 느낌, 뭐라고 그러죠? 좀 가운데가 좀 가벼우면 사이드가 무거우면 되게 둔탁해 보이더라고. 그래서 항상 앞머리 칠 때는 그걸 좀 신중하게 하거든요. 저는. 사이즈 조금 짧은 느낌이 앞머리 느낌 어때요? 괜찮아? 네. 드라이는 안 하고 자연스럽게 놔둘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볼게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